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 새끼 뭐야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공지사항 듣고 지나가실게요. 미우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미우들을 찾고 있냐면요, 본인의 찐 파우치템, 본인의 파우치에서 이건 진짜 꼭 빠지면 안 된다는 본인의 진짜 찐찐템을 저한테 오히려 영업해 주실 미우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이미 포유가 영업을 해서 믿거나 말거나 샀더니 이건 진짜 내 찐템이 되었다 하는 찐템을 가지고 있는 미우들을 찾고 있어요. 이 두 미우들은 이 영상 끝나고 당장 제 인스타 DM으로 찐템이 들어있는 파우치 사진이나 뭐 찐템의 사진 다 상관없고 그런 거랑 함께 이 찐템의 사용법 그리고 후기 함께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인스타 DM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영상 속 댓글이나 이 영상 끝나고 올라올 커뮤니티 공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써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우리 미우들의 찐템으로 한번 정말 기깔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메이크업을 진행할 때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 딱 하나, 영 영업을 이건 진짜로 당했다 하는 제품이 딱 생기면 그 미우에게 왕관과 명예를 주고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선물을 받고 싶으시면 꼭 그날 영상 다시 보셔야겠죠? 더 자세한 부분은 공지사항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유입니다. 안녕. 자, 마이크. 제가 오늘 어떤 아이돌 그룹의 느낌을 내봤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Say ho, ho. Say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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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맞히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르세라핌 6번째 멤버가 저 혼자 돼봤어요. 르세라핌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 혼자 한번 메이크업과 요 의상으로 느낌을 내봤는데 일단 의상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바지 너무 멋있죠, 여러분? 바지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빈티지 샵에서 커스텀 해가지고 파는 바지인데 완전 르세라핌 느낌. 앞에 요 레이싱 자켓은 스컬프터 거예요. 채연아 사랑한다. 저도 한번 이렇게 입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딱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피부는 좀 겉보속 존 할 겁니다. 겉보속 촉이 아니라 겉보속 쫀쫀으로 해가지고 앞에 볼륨 쫙 살리고 피부도 탱탱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눈이 커지는 것보다는 눈 길이가 고양이처럼 길어지고 살짝 올라간 그런 아기 고양이 몸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요. 속눈썹 강조를 해줄 거예요. 오늘 저 속눈썹에 이렇게 힘 줬거든요. 눈 음영도 살짝 키치하게 넣었어요. 과한 오버립 말고 되게 자연스럽게 티 안 나는 오버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귀여워 보이는 코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기초부터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가발 끼고 왔어요. 렌즈도 끼고 왔습니다. 이거 렌즈는 비비링이에요. 오렌즈 그레이고요. 이게 르세라핌 분들의 렌즈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네이버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제 검색 실력의 한계로서 찾아낸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채원 양이 이거를 꼈더라고요. B는 우리 윤진 양. 나 진짜 르세라핌 앨범 사서 팬사인회 갈 것 같아요. 나 이거 어떡해. 나 이름 말하는데도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윤진아, 채원아 사랑한다. 윤진 양이 낀 머리핀 참고를 했고요. 가발은 쇼핑하울에서 소개해드렸던 뉴진스 르세라핌 라이벌 그룹 얘기해도 되는 거죠? 뉴진스 친구들 헤어스타일 비스무리한 가발을 껴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메이크업 기초부터 해볼게요. 먼저 토너부터 해줄게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완전 화잘먹 루틴 속광속촉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공이랑 각질 정리 살짝 해줄 수 있는 토너 패드랑 화잘먹 토너 함께 묻혀서 레이어링 해가지고 닥토 겸 흡토를 해줄게요. 광이 싹 1차적으로 살아나거든요. 토너 좀 흡수시켜주신 다음에 세럼은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이고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화잘먹 앰플이거든요. 세라마이드가 폭탄으로 들어가 있어요. 겨울에 촉촉한 메이크업 해주려면 속건조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 세라마이드가 탄탄한 보습 쌓기도 되게 좋은 성분이거든요. 쫀쫀해졌죠 벌써? 이제 마지막 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 크림 좀 팔려고 나왔는데요. 광고 듣고 지나가시겠습니다. 광고라고 스킵하시면 후회할 광고템이니까 2분만 들어주세요. 요 수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토리든의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로산 크림이에요. 얘를 왜 제가 광고로 가져왔는지 아세요? 지금 요 수분 폭탄 크림이 쿠팡에서 가성비템으로 세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구매, Let's go! 속수분, 겉수분 잡아주는 히알루론산 폭탄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세라마이드 세럼으로 일단 안에 피부를 케어를 해주셨다면 피부 속에 수분을 그냥 폭탄으로 집어넣고 속수분, 겉수분 잡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겉보속 쫀쫀 메이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형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무겁지 않고 산뜻한 제형이거든요. 평소에 피부가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발라주기 굉장히 부담 없는 크림입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막 건조해서 한 시간마다 피부가 뭘 발라도 건조해지고 피부에 막 갈증을 계속 느끼는 미우들 굉장히 많을 건데 얘가 그냥 싹 해결이 되는 크림이거든요. 크림 안에 굉장히 입자가 작은 저분자 히알루론산부터 입자가 큰 고분자 히알루론산까지 입자별로 층층이 들어가 있어요.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 건조부터 잡아줄 수 있고 겉에 피부까지 수분감으로 쫀쫀하게 코팅을 해줄 수 있는 크림이거든요. 이 토리든 자체가 이 히알루론산 라인으로 굉장히 이미 유명해가지고 이 크림이나 히알루론산 앰플 갖고 있는 미우들 많을 거예요. 저도 건조가 심한 수부지이다 보니까 이 겨울 이맘때쯤 돈을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땅바닥에 속건조 속당김 해결 이렇게 막 문구 달고 올리브영이나 뭐 다른 온라인몰에 걸려져 있으면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카드를 긁게 되잖아요. 우리들은 샀다가 속아가지고 땅바닥에 버린 템이 많습니다. 근데 이 크림은 정말 말만 속건조에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진짜 속당김이 확 풀어지는, 편안해지는 크림이거든요. 겨울 내내 건조할 텐데 아 낮에 막 이렇게 발라주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줄 수분크림 못 써야 되나? 난 그리고 무거운 제형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 크림이 지금 엄청난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프로 쿠팡러들은 당장 쿠팡으로 달려가서 이 빅세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80ml 용량을 1 플러스 1으로 주고 있는 기획 빅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봄 올 때까지 푹푹푹푹 쓰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사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진짜 건조할 때 이렇게 토너 패드 올려서 크림팩 해주시면 진짜 건조 확 해결되니까 저 한번 믿어보시고 악건성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제 꿀팁. 제가 이거 크림팩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요거 이 수분크림 이렇게 해주기 진짜 좋거든요. 자 이제 베이스 들어갈게요 여러분. 파운데이션은 살짝 커버력이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이거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더러운 건 좀 무시해주세요. 거의 스킨케어 성분으로 만들어진 파데프리용 스킨 틴트 제품을 파데랑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커버력은 지키되 피부 결 예뻐 보이고 얇고 투명하게 올려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리시고 스펀지로 그냥 빵빵 두들겨주시면 돼요. 앞머리 내릴 거라서 이마를 발라주고 싶지는 않은데 또 그러면 너무 양심이 찔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커버를 했는데 뭔가 쫀쫀해 보이죠? 근데 사실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지금. 게다가 지금 여기 눈치 없이 나 있는 요거 에베레스트산 보이세요? 요 못난이 여드름도 안 가려졌잖아요. 얼굴 안쪽에만 한번 레이어링을 하고 컨실러로 커버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얼굴 안쪽 살이 뽀용 올라와 보여야지 농안을 연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르세라핌 친구들의 10대의 피부를 따라가고 싶단 말이죠. 이거 메이크업 찍기 전에도 홈 디바이스 기기로 얼굴을 그냥 다리미질 하고 왔거든요. 대패 삼겹살 마냥 너무 갈려버려가지고 피부가 좀 민감한 상태예요. 너무 열을 줘가지고. 1차 컨실러 발라줄 건데 요거는 3C 신상 컨실러고요. 화이트 색상이에요. 요거는 제가 인스타 릴스에서도 소개를 했거든요. 화이트 색상이에요. 이걸 대체 어디다 발라요? 그럴만한 아주 난감한 색상이긴 해요. 워워 우리 미우들 일단 진정하고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썼던 파운데이션이랑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섞어주시면 엄청 톤업된 컬러가 나오거든요. 요 컬러 그대로 얼굴 안쪽이랑 내가 하이라이터 주고 싶은 부분 요런 부분에 발라주시면 돼요. 이미 커버력이 좀 높은 컨실러라서 모공 한 번 더 잡아주고요. 얼굴 안쪽 하이라이팅 효과까지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콧대에만 발라주면 하이라이터 해준 것처럼 가운데가 뿅 살아나요. 무난한 베이지 컬러 컨실러로는 잡티 정도만 가려주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임 하나 없이 아주 쫀쫀한 베이스 완성했고 이제 파우더로 살짝 코팅만 해주세요. 개기름 있는 부분만. 이제 베이스 끝났고요. 코 윤곽 잡아볼게요. 이거 콧대 쉐딩으로요. 제가 콧등땡이라서 재봉틀로 빠바바박 박아놓듯이 점선을 찍는 거예요. 제 콧대보다 중앙을 안쪽으로 한 번 더 잡아서 음영이 들어오는 부분은 일자로 올라가서 이 눈썹 앞을 때리는 게 아니라 눈 앞머리 쪽을 둥글게 말아내리면서 그어주세요. 집에 있는 조그만 퍼프로 이렇게
콧대만 잡아놓고 디테일을 이제 가루 쉐딩으로 잡을게요. 제일 연한 색상을요. 이때 필요한 건 제가 항상 말하는 자아 없고 고집 없는 그냥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냥 항복하는 이런 플러피 브러쉬로 슥슥 훑어만주세요. 제일 연한 색상으로. 그리고 총알 브러쉬로 조금 진한 중간 색상 선택해서 진짜 말 그대로 조각을 하는 거죠. 아야, 아, 아파. 이 총알 브러쉬가 칼이라고 생각하고 세심하게 다듬어주세요. 마지막에는 오늘은 요 코끝을 좀 평소엔 요 정도만 쉐딩을 해줬다면 그 오버해서 요 위까지 조금 올라갈게요. 1-2mm 정도 더 위에 코끝 쉐딩을 해줍니다. 요즘 약간 코 짧고 눈 올라간 그런 아기 고양이상 유행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턱 쉐딩은 나중에 할게요. 자, 이제 눈 밑 컨실러가 필요해요. 뽀얗고 투명한 바나나 우유색 컨실러거든요. 요거를 눈 밑에 발라주는 거예요. 애교살에. 애교살 톤을 한 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섀도우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눈이 길어 보여야 되니까 좀 요 애교살 컨실러를 살짝 눈동자 뒤에 넘어서까지 길게 발라주세요. 우리 르세라핌 친구들의 아이 메이크업을 살펴보자면 속눈썹 강조를 아주 자연스럽게 했어요. 고슴도치 마냥 빡 튀어나온 거미 속눈썹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뽀용뽀용 길어 보이는 그런 속눈썹 강조 메이크업을 했고 그리고 눈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여요. 약간은 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크한 무드의 음영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채도 있는 컬러를 군데군데 쓴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좀 키치한 음영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절대 과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섀도우는 둘 다 3CE 거고요. 하나는 로즈뮬리, 그리고 하나는 오버테이크. 이걸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칙칙하지 않은 음영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쿨톤이기 때문에 뽀얀 핑크 컬러로 눈두덩이 정리를 하고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버테이크의 요퍼 베이지 컬러랑 로즈뮬리의 베이지 컬러를 이렇게 섞어서 눈두덩이에 발라 올려줄게요. 뒤서부터 쪽으로 끌어오면서 음영을 아몬드 모양 정도로만 동그랗게 해주면서 뒤로 펴 발라주는 형태로 발라줄게요. 눈을 떴을 때 살짝 음영이 눈 위에서 은은하게 보일 정도로 음영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눈끝에서 삼각존까지 컬러를 이어가지고 끌고 내려올게요. 자연스럽게 위아래를 연결을 해주시고 이 애교살 부분에는 이 컬러 뽀얀 뮤트 베이지 컬러만 앞에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럼 평소보다 길고 광대를 향한 부분으로 좀 넓게 퍼뜨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로즈 컬러 섀도우를 사용을 할게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은 오히려 안 예뻐질 수 있으니까 눈 앞머리 부분이랑 눈꼬리 쪽 있죠? 눈 뒤쪽에 쌍꺼풀 따라서 한 번만 슬쩍 아주 옅은 양으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젤 아이라이너를 그릴 거고요. 요건 메이블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브러쉬인데 꿀팁 나갈게요. 손등에 픽서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흥건히 고인 픽서에다가 브러쉬 앞면 뒷면을 찌부시키면서 납작하게 계속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수분크림에다가 브러쉬 끝만 적셔서 끝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좋아요. 두껍게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눈을 좀 또렷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만 아이라인을 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끝부분을요, 끝까지 점막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눈끝 오기 전 2mm 정도 앞에서 멈추세요, 라인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막 위를 터치해가지고 라인을 살짝 올려서 적당히 눈 감았을 때 일자로 쭉 빼다가 끝이 뾰족한 이런 면봉 있잖아요. 이런 면봉으로 살짝 끝을 올려줄게요. 아이라인 그려줬으면 로지뮬리 컬러에 쉬머 브라운 컬러랑 그리고 살짝 뮤트한 코코아 컬러를 섞어주는 거예요. 절대 막 넓게 음영을 넣는 게 아니라 그려줬던 라인에서 움직이면서 눈 꼬리 쪽에만 음영을 넣는 거예요. 삼각존으로 내려와주세요. 보이시죠? 눈이 좀 길어 보여요. 이렇게 눈꼬리 위주로 음영을 넣어주셨으면 삼각존에 음영을 넣을 때는 브릭 색상이 좀 이뻐 보여요. 웜톤 분들에겐. 아까 사용한 로즈 색상보다 좀 더 진한 로즈 컬러랑 코아 컬러 이렇게 섞으면 오묘한 이런 브릭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 컬러 두 개를 섞어서 최대한 많이 브러쉬 덜어내세요. 이어줬던 진한 음영 밑으로 동공까지 가져옵니다. 너무 밑으로 음영을 내려버리면 안 되고 동공 쪽에 왔을 때는 속눈썹 최대한 가까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미트임 라이너 하나 준비해주세요. 요거는 딘토의 인더 미드라는 컬러인데 요 컬러로 눈 앞머리 쪽을 그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컬러랑 이 제일 진한 컬러를 섞어서 브러쉬에 좀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덜어내고 눈 밑에 아이라인 그려준 거 있죠? 이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라인을 이제 좀 일자로 슉슉슉슉 내려주세요. 삼각존을 향해서 쭉쭉 뻗어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이 밑트임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훨씬 눈이 길어지거든요? 뒤로? 이 펄 사용할 건데 이게 그렇게 진한 펄이 아니에요. 살짝 쉬머한 로즈 핑크 컬러. 눈두덩이 앞쪽까지 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 이 컬러 이용해서 언더에 색감을 좀 더 줄게요. 그리고 펄땡이는 홀리카홀리카의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글리츠 디뮤어. 이게 진짜 펄땡이 이뻐요. 여러분 이거 강추. 눈 가운데 부분에만 올려주고 그리고 이거는 트윙클팝의 글리터링 아이스틱 어썸미. 애교살에 얘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속눈썹 시간인데 요게 바로 우리 르세라핌 친구들의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아주아주 초간단템입니다. 이렇게 눈에 사이사이 이렇게 붙여줄게요. 속눈썹이 이렇게 V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모이도록 붙여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쪽도 붙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붙일 건데요. 요것도 코링코 거네요. 요거는 언더 속눈썹이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눈 삼각존에 막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떼어서 간격을 두고 붙여주세요. 요 눈 뒤쪽은. 그래야 안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마무리로 음영 넣으면서 옅어진 눈꼬리만 펜라이너로 좀 이렇게 한 번 더 덧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글리터는요, 요 디어에이 글리터 사용할 건데 요거는 모브 컬러예요. 요런 컬러고 눈두덩이 요 위쪽에 붙여야지 효율적이거든요. 자, 글리터까지 해줬으면 진짜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여러분. 완성이라고 해서 지금 뭐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블러셔, 블러셔 해야겠어. 먼저 요 베네피트의 두 가지 컬러 사용할 건데 하나는 쉘리라는 코랄핑크 블러셔고 하나는 미친 말고 피친이라는 피치 컬러 블러셔예요. 먼저 얘네를 좀 섞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살짝만 눈 밑에 가까워 질랑말랑 할 때 멈춰주고 살짝만 바를게요. 그리고 스미레 퍼플이라는 캔메이크 블러셔가 필요합니다. 진짜 너무 이뻐. 이게요, 핑크랑 보라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블러셔인데 뽀얘지면서 이뻐지거든요. 여기다 마무리로 이 뽀얀 발레리나 핑크 컬러도 발라줘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볼이 뽀용뽀용 알록달록한 느낌이라. 그리고 요즘 오버립들 많이 하잖아요. 쉐딩 컬러 립 펜슬인데 인중에 살짝 쉐딩 넣은 다음에 흐리멍텅한 부분만 잡아주는 거예요. 요거로 잡고 베이스 립 깔아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오버립 되거든요. 그리고 요 베이스 립은 딘토 립을 사용할 건데 웜에 가까운 컬러긴 한데요. 얘를 옅게 발라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요거는 포피베리라는 컬러고 핫킷에서 이번에 틴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리브영에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 립은 채원양 사진을 좀 참고를 했고요. 약간 요런 컬러랑 비슷하죠, 지금. 그리고 쉐딩. 약간 이렇게 투톱 만들 때 꼭 목에서 소리를 내줘야지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하이라이터 올릴 때 코끝 쉐딩을 좀 위쪽까지 올렸으니까 아예 좀 더 위에 끝 하이라이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 턱끝 위쪽에 하이라이팅을 살짝 해요. 눈썹은 그냥 세미아치형으로 빠바바 그릴게요. 그리고 앞머리를 내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성스럽게 그리면은 시간만 아까워. 짜자잔! 제가 이렇게 앞머리까지 내리고 왔고요. 메이크업 마무리도 다 했습니다. 르세라핌 여섯 번째 멤버가 돼보겠다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뭔가 르세라핌처럼 입어봤습니다. 이거 되게 이쁘죠? 이거 근데 이제 못 입어요. 거의 뭐 브라자예요, 브라자. 근데 아무튼 좀 르세라핌 느낌 나네요. 옷만. 아무튼 오늘 전 이렇게 메이크업 끝났고 오늘 메이크업을 떠나서 제가 공지사항 날렸잖아요, 초반에? 그거 다들 기억해주시고 많이 많이 저한테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 우리 미우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티티티티 프레젤 프레젤 안티티티티 프레젤.